범띠는 세다고들 느끼지. 그렇죠. 또 범띠생들은 내가 한 가지에다가 이거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라면은 마무리를 져야 되는 성품이다. 끝을 봐야 돼. 끝을 봐야 돼. 신축년 네. 2021년 네. 범띠의 네. 운세를 말씀해 볼까 해요. 24살 무인생들. 네. 무인생이지. 내가 작년에 네. 조금 주춤하고 활발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 작년은 많이 활발했다고 봐야 돼, 범띠들이. 특히 무인생들이. 네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자중해야 되는 해운년이 될 것이다. 그래.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 네네. 그래도 무의무덤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네. 자, 센띠이다 보니까 달 어떤 달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리지. 그 달에 따라서 꿈자리가 막 뒤숭생숭할 수도 있고 막 활기찰 수도 있지. 왜냐하면 이제 막 지금 젊은 시절이잖아. 젊은 혈기이기 때문에 내가 일어났던 일 아니면은 내가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직감, 직성 그런 게가 솟구치는 해운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지. 자, 범띠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은 음력으로 네. 7월, 8월 요럴 네. 때는 거의 액달이라고 봐야 돼. 액달. 응, 안 좋은 달. 네, 네. 응, 좋은 일도 있지만 거의 힘든 달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달에는 특히 더 자중자애하고 매사에 조심하고 네. 그러면 좋겠. 뭐 특별히 좋고 뭐 특별히 나쁘고 이런 것보다 네. 그냥 평범하게 가는 게 좋다고 보지. 그래서 그런 해운년이 됐으면 하는 게 우리 무인생들. 자, 36살 병인생들. 네. 신축년 해운년에도 조금 자중하시는 해운년. 그런데 이 병인생들이 네. 응? 한 가지의 목표 달성이 있어. 내가 올해는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 네. 그거 하나는 좋다 그래. 그거 하나는 이루어질 일은 있을 것이다 그래. 그만큼 그렇게 내가 목표로 삼은 게 있으면은 네. 하나는 노력을 해서라도 이루게끔 하라 이러는 시기가 될 수도 있지. 네. 응. 자, 48세 갑인생. 올해는 물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물가에 가는 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이동수도 나오고 그 시기에는 아마 조금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나쁜 해운년은 아니다. 그런데 건강은 조심해거라. 그러니까 그만큼 쉬라라는 건 나한테 건강에 무슨 적신호가 올 수도 있다는 소리니까 쉬어가라는 소리지. 자, 60세 이민생들 굴곡 막 났어. 어떤 성씨를 가졌는 거에 따르고 어떤 달에 예, 따라서 틀리는데 집안 내에 우환이 좀 낄 수가 있다라는 거는 질병 환자가 들어오든지 네. 아니면 곡성수 네. 두고 돌아가실 양반 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 해운년이 될 수도 있는 게 우리 이민생들한테 올 수 있는 시기야. 그 시기가. 그런데 뭐 연세 잡수신 분들은 가실 분들은 가셔도 상관없지만 네. 그래도 젊은 사람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참고로 하셔서 네. 이렇게 두면은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범띠분들 내년에 네.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 한번. 자, 범띠 여러분 신축년 해운년 네. 정말 대박나시고 좋은 일 있고 또 가정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가정에 우환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